안녕하세요. 여행한 유블리입니다. 제가 친구랑 강릉 여행을 마치고 저 혼자 낙산으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꼭 묵어보고 싶은 호텔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바닷가 앞에 있긴 한데 특이하게 마운틴 뷰가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그 푸릇푸릇한 마운틴 뷰 방에서 자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예약을 늦게 해가지고 오션뷰밖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션뷰에서 자고 내일은 제가 원하는 그 마운틴 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션뷰 객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룸투어. 짜잔. 이렇게 오션뷰 더블베드로 예약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오션뷰는 저기 저 나무 사이에 살짝 보이는 푸르딩딩한 게 있거든요. 저게 바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뷰가 있고, 아이고. 뭐 거의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고요. 완전 사이드로 넘어와야 이렇게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하는 객실은 없어가지고 그냥 오션뷰로 했던 건데, 그냥 이럴 거면은 제일 싼 방을 예약할 걸 그랬어요. 오션뷰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션뷰라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이 전체적으로 넓고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해가지고 하루 쉬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침대도 되게 푹신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장을 열면은 가운과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고, 빈 서랍. 냉장고에는 무료로 물두 병이 비치되어 있고, 커피포트와 차류, 그리고 와인잔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지? 오! 드라이. 그리고 제가 기대도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널찍하게. 어저께 서핑하고 이제 막술 먹고 그래가지고 엄청 피곤한데, 오늘 여기서 피로를 풀고 내일 마운틴뷰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옥강수예요. 너무 좋아요. 아, 그 여러분 제가 강릉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로 온 건데 낙산 터미널에서 내려야 되는데 버스 아저씨가 낙산을 지나쳐서 설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산 지나치자마자 앞으로 가가지고 아저씨 혹시 낙산 지나셨냐고 여쭤보니까 지났다는 거예요. 까먹고 아저씨가 막 내려갖고 다른 버스를 갈아타라고 하시길래 근데 이게 그냥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아니라서 또 차표를 끊고 배차 시간을 기다렸다가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저 여기 사람도 아니고 아저씨가 안 내려주신 건데 제가 어떻게 다 버스 막 기다려서 가냐고요 했더니 거기를 진짜 바로 지나치자마자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인데 버스를 돌 유턴 해가지고 저를 내려주고 다시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되게 피곤하게 또 와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저는 씻고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맥주를 마실 거예요. 그렇게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호캉스를 왔더니 객실 슬리퍼는 그냥 신고 나오고 객실 키는 또 놓고 나온 거 있죠. 결국 이 상태로 프론트에 가서 키를 하나 더 받아왔답니다. 뜻밖의 카드키 부자. 호텔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해변가가 있답니다. 계단이 꽤 많은 편이라서 차 없이 오시면은 짐 들고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 땐 바다 보고 충전할 수 있답니다. 근처에 식당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편의점에 장을 봐왔답니다. 고생했으니까 맥주부터 한 모금 하고, 전날 서핑할 때부터 먹고 싶었던 컵라면을 야무지게 먹었답니다. 물론 김밥도 같이. 호캉스에선 자기 직전까지 먹다 잠드는 게 진리. 화창한 날씨와 함께 낙산 여행 이틀 차 시작.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고 낙산사로 향했습니다. 호텔과 바로 이어져 있어서 가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굳이 절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저는 한 8년쯤에 이곳에서 템플스테이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게 되었어요. 낙산사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우선 근심을 먼저 떨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을 떨쳐낸 후에 분수대에서 동전 던지는 거 구경도 하고 뜻밖의 거북이도 만났답니다. 일광욕을 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낙산사는 규모가 꽤 있는 편인데 곳곳마다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낙산 자체가 바람이 또 강하게 부는 지역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마저도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완전 무장하고 낙산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행복해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 소원을 적은 종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제 빌지 않아도 되는 소원을 빌고 있구나. 우리 일상이 진짜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길. 마스크 끼고 여행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물론 매일 쓰고 다니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지만요. 근심을 떨치고 행복해졌으니 이번엔 꿈을 이루는 길로 가볼게요. 많은 이들의 꿈과 소망이 쌓여있는 길. 이 길의 끝에선 해수관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16m 높이의 해수관음상은 실제로 보면 더 거대해서 압도감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저는 불교는 아니지만 이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소망하는 바를 간절히 바라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동해바다도 바라보았습니다. 이날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아름다웠어요. 여기는 제가 300배를 했던 법당이에요. 거의 8년 전인데 여기서 파랑새도 봤었는데 여긴 정말 파랑새가 아니라 요정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혼자 온 게 살짝 외로워지더라고요. 다음에는 소중한 사람과 꼭 함께 오고 싶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낙산사에 수리부엉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죄송한데 네. 여기 수리부엉이 어디요? 세 마리 저쪽 절벽에 아 바위 모양이 부엉인 네, 거예요? 하나 둘 세 마리 진짜 부엉이 있는 줄 알고 털이 움직이잖아요 깃털이 아 진짜 부엉이에요? 네 부엉이 수리부엉이 새끼 아 바위 모양이 아니고 진짜 아, 부엉이에요? 부엉이 왜 안 보이지? 저 있잖아 저 사람 이름 왜 안 보여? 안 보여 못 찾겠어요 저 안 보여? 네 이렇게 봐요 어 우와 우와 왜요? 네. 네 그거예요 우와 진짜 부엉이구나 어 쟤네 저기 있지? 너무 신기하다 왜 저기 가만히 있어요? 새끼니까 아직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리부엉이도 보고 1시간가량 낙산사 구경을 마치고 낙산에서 가장 뷰가 좋은 카페에 왔습니다 바로 낙산사 안에 있는 달해연 여러 메뉴가 있지만 호박식혜가 가장 유명해요 얼음이 함께 들어있어 엄청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낙산사 구경하고 살짝 지쳤을 때 오면 딱인데 식혜랑 한과로 당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들고 나왔으니 잠깐 독서 타임을 가졌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왔으니 해변도 한번 들러줘야겠죠?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었답니다. 바다색이 정말 투명하고 예뻤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바람 때문에 모래가 다 날려서 다리가 따가운 지경. 황급히 해변가에 있는 식당으로 대피했습니다. 흔한 양양 국밥집의 뷰. 속초 아바이마을에서 유명한 국밥집인데 저는 너무 더워서 냉면이랑 오징어 순대를 주문했어요. 식초 넣고 겨자도 넣고 옷에 튀면 안 되니까 쓱싹 잘라주고 슉슉슉 비빈 다음에 맛있게 먹기.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존맛탱인 거예요. 오징어 순대도 조금씩 파는 곳이 없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작은 사이즈도 팔고 맛도 있어서 완전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오징어. 오징어 순대는 이렇게 명태무침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물론 냉면에 오징어 순대 명태무침까지 올려주면 더더더 꿀조합이랍니다. 국밥집이지만 냉면도 너무 맛있어서 더우신 분들은 냉면도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꼭 보고 싶은 뷰가 있어서 이 호텔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드디어 방을 바꿨습니다 일단 첫날 묵었던 그 오션뷰 더블룸보다는 확실히 좁아요 원래 여기 옆에 화장실이 아니라 옷장이 바로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 문을 닫아야 옷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같은 호텔인데 가운도 달라요 그 어제 묵었던 객실 가운은 되게 수건 같은 두툼하고 뽀송뽀송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긴 되게 얇은 가운이 있네요. 아, 그리고 진짜 뭔가 보여드리는 게 엄청 떨리고 설레는데 제가 이 호텔에 온 이유는 바로 짜잔! 이 마운틴 뷰 때문입니다. 엄청 푸릇푸릇하고 예뻐요. 약간 역광이기도 하고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창문에 저 초록색 나무가 가득 차니까 진짜 푸르르고 평화롭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나무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확실히 어제 묵은 방보단 좁아요. 여기도 저 벽에 완전 붙어서 찍어야 이 정도 찍히고
근데 크기만 다르지 구성은 다 똑같아요. 저렇게 TV도 있고, 응, 저 나뭇잎도 있고, 위에 와인잔이랑 커피포트랑 냉장고 있고, 가족 3명이서 오면 무조건 오션뷰 더블룸이 좋은 것 같은데, 혼자 오거나 이제 커플분들이나 친구들끼리 오시는 분들은 이 마운틴뷰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오션뷰룸에 약간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체크인 하면서 다른 방도 구경해 보니까 3층에 있는 오션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호텔이 원래 그 체크인 순으로 방을 배정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산 비치 호텔 오실 분들은 무조건 빨리 오셔서 예쁜 방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오션뷰도 예뻤는데 아쉽다. 그래도 원래 목적이었던 마운틴 뷰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다 괜찮아요. 이불리는 그저 행복. 방 구경을 마치고 아까 읽던 책을 마저 읽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이 참 따스하고 편안했어요. 예전엔 책을 참 깨끗하게만 읽으려 했는데 요즘엔 밑줄도 긋고 필기도 하고 더 편하게 대해주고 있답니다. 이날 읽은 책은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기록의 쓸모. 저는 친한 언니가 쓴 책인데 마케터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며 읽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도 실무적인 부분도 골고루 긁어주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창문을 열어놨더니 엄청 미니미한 여치 같은 게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프론트데스크 전화해가지고 에프킬라랑 홈매트 갖다 주신다고. 절대 여기는 창문 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우 소름 확 돋았어. 아 진짜 벽에 붙어있는 진짜 수십 마리의 벌레를 죽였어요. 지금도 날아다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주전부리와 맥주를 한잔하고 꿀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엄청 걸어가지고 엄청 피곤하네요. 타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이제 진짜 뭔가 여름이 온 느낌? 6월도 시작됐고 아무튼 오늘 벌레를 잡으면서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아침에 숲을 보면서 일어나니까 기분이 진짜 색다르더라고요. 찌뿌둥한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체크아웃 전에 아침도 챙겨 먹었습니다. 아삭아삭은 아니고 와그장와그장 먹으며 저에게 남은 이 시간을 만끽했답니다. 다 먹고 시리얼까지 야무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저는 낙산에서 떠나지 못하고 카페에서 또 바다를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기억이 머물고 있는 낙산사에 다시 가보고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 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스크를 끼고 떠났던 첫 여행이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 어디가 되었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여행한 유블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